안녕하세요. 수성문화전령사 정본숙 TV 정본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매화꽃, 산수유, 목련 등 꽃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정본도 맑은 물소리가 힘찬 돌밭 소식에 이어서 오늘은 수마미가 돋보이는 남한강도를 비롯 임진강과 한탄강의 변화석 등 전국 산지의 석향을 전국으로, 아니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햇돌에 대한 꿈을 이루시길 바라며, 그럼 석향 말리, 돌 향기에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남한강과 평창의 멋진 변화석이 나오겠는데요. 감상하시면서 수마미의 남한강돌도 눈으로 어루만져 보시면서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너에는 외국돌이 몇 점 끼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멋진 돌들이 몇 점 나옵니다.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바로 이 돌인데요. 쫓구석으로 미끈한 수마미에 배드리와 변화가 뛰어난 훌륭한 경정을 보여주는 수작입니다. 네, 지금 나오는 놀도 배드리의 석질이 뛰어난 작품이군요. 이야, 어루만져주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수마미라는 것이지요. 남한강 특유의 미끈한 수세 좋은 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가 되겠는데요. 숙연한 마음이 들게 하는 사유석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산지의 곳곳의 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감상해 보시죠. 새봄을 맞이하여 석향말리 봄돌 향기에 취해본 수석 감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오늘도 수석문화전령사 정본숙TV 함께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